신속통합기획, 줄여서 신통기획이라고 부르죠. 서울시가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2021년 9월 후보지 공모를 시작했지만 아직 첫삽을 뜬 사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은 신통자는 신통기획의 현 주소를 진단하는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신통기획 선정 이후 파산 위기에 몰린 곳을 찾았습니다. 조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 역점 사업인 신속통합기획. 현재 선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63곳이나 되지만 아직 착공에 들어간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사업장별로 온갖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상이 없이는 사업을 시행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고 주민들 간의 갈등과 반목도 심해질 수 있는 어떤 그 요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도 너무 과도하게 몰리지 않게 실제 수요에 맞게 이렇게 그 배치를 해줘야 되는데. 심지어 신통기획구역으로 선정되는 바람에 일부 사업장에선 파산 직전에 몰린 건축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옆에 있는 건물처럼 빌라가 들어서야 하는 곳이지만 신통기획구역으로 묶이면서 1년째 나대지로 있습니다. 원인은 바로 권리산정일. 서울시는 신통기획을 악용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권리산정일을 지정합니다. 문제는 신통기획구역으로 지정된 시점이 아닌 공모일로 소급 적용하면서 신통기획 후보지로 발표되기 이전에 주택을 짓고 있거나 착공 승인을 받은 건축주들이 날벼락을 맞게 됐다는 겁니다. 이들 업체는 현금 청산을 받아야 할 판인데 시세보다 낮은 감정평가 가격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 데다 최소 3년 이상은 자금이 묶일 수밖에 없어 이자 부담도 큽니다. 현재 관련 피해를 입게 된 건설사만 11곳으로 피해 규모는 약 1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업체별로 보면은 평균 한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월 이자 부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달 한 달 진짜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진짜 선량한 피해자들을 하루 빨리 구제해서 이 금융적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진짜로 어떤 풀어주기를 간곡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측은 개별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는 단계라면서도 다만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신통기획. 신속한 정비사업과 투기 방지라는 신통기획의 선의가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조은합니다.